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늦은 오후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최소 5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퇴근길 무렵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더위는 여전합니다. 한낮의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찜통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모처럼 장마가 쉬어가겠지만 한낮의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4도로 출발하고요. 대구도 27도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원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